8월 14일 어린이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나눴던 성경 이야기 혹시 기억할까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로만 이루어졌던 처음 교회 공동체에 새로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 들어온 외국 사람들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고, 유대 사람들의 전통이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하기로 의견을 모았었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였어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회의 이후에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은 쉽지가 않았어요.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다가 바울은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아테네를 아나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사진이죠? 바로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 아테네라는 도시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아테네에는 당시에 이 파르테논 신전 말고도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테네는 지식과 학문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달된 도시였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자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한 사람이 한 신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기도 했지요. 혹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혹시 자기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벌이라도 받을까봐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힌 제사 단까지 만들어서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사진으로 본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언덕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광장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를 바로 아고라 광장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치열하게 토론하곤 했지요. 이 광장에서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일에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쓸 정도로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토론하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바로 그 아고라 광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지식과 학문도 뛰어나고 문화적으로 발달된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모르고 또 수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으려고 신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길 바라는 분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용감하고 자유롭게 살길 바라시는 그런 분이신데,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큰 사랑을 모르고 그저 벌받지 않으려고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빌고 있다고 하니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지요.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아레오바고는 아테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다투는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세상에는 하나님 단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듣기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무척 많았지요. 거꾸로 바울이 보기에도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떠나기도 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태도 때문이기도 했어요. 바울은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사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봐요, 당신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당신들은 똑똑하다고 하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무시하듯이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사는 또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먼저 존중해 주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차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전은 정말 무척 멋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건물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굳이 말한다면 하늘과 땅, 또 온 우주가 성전일 수 있겠네요. 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를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생명과 호흡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몸으로 직접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지요. 바울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조롱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지만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바울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나는 다 알고 너희는 다 몰라 라는 태도로 말했다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전하려는 이야기가 아무리 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말한다면 그게 아무리 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절대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벙커업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때 우리 친구들 바울의 태도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던 그 바울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뭐든 아니더라도 그 이야기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이 오늘도 응원하고 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를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가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키시리라. 주립을 지키시리.